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신분과 권세,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큰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확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부르심과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사단은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의 화전과 계계를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정확한 답을 줄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오늘 그 8가는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 대상자, 전도 대상자. 대상자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분의 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그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막 아이들이 놀때그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있죠. 지금 자기가 지금 모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집중해서 노는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쭉 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부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고등부 때 학생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신비주의도 빠져보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공부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갈급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 이때 뭐 사명도 있었죠. 사명도 있었고, 뭐, 전도 현장도 많이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다락방과 예원교회, 우리 예원교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거죠.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시간이. 그 지금에 와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답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복음 받기 전, 또 복음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 신분과 권세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받기 전에 과거가 어땠냐.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잖아. 이단이라든가 신비주의의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은
그 신학교 때 비교 종교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게 내가 여기 관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이단과 신비주의와 종교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이 시달린다는 말은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관계 말고, 관계 전도 말고,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100%. 관계 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나가서 전도에서 만나본 사람들 보면 대부분 100%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현장이 없으니까 설교가 윤리도덕적이라. 심각합니다. 여기 심각한 데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교회를 다녀봤어, 교회를 다녀봤어. 그리고 대부분 다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현장들이 전도 현장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런 부분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편지 5강가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이게, 왜, 저는 이 신학교, 여기서부터 이 신학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기도 하고, 이 확신이 왜냐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신. 근데 지금 보니까 복음편지 5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신분에 대한 변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그것이 몇 대째든 간에 관계없이 지구 2000년 전에 역사라 할 줄, 지구 2000년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이지, 사실 믿는 순간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 이 신분과 권세와 그리고 이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과, 요즘 내가 묵상하는 것 중에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근데 사실은 이 영원한 생명 아닌가? 이거는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 뜨거움, 그거 무엇이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가? 복음 증거자는 이 갈망,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이 신분과 권세와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걸 모르니까 이 갈급함들이, 영적인 갈급함들이, 시달림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가가 중요해요.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 사실은 하나면 되거든요, 하나면. 대상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사실은 그뭐 393부터 해서 보좌의 축복부터 성사면의 비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뭘 회복해내냐면, 물론 이것도 평생 누려야 되겠지만, 이것도 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 거두절미하고 무신론자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거는 저는 전달 때꼭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상대적인 걸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또 행복의 본질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인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아니면 뭐 배경이라든가. 뭐 가족이라든가. 그러면 이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연예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왜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이혼하고 그러냐. 이거는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가는 것은 좋긴 하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인생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적인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얼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는 명예, 돈, 차, 집,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 없습니다. 그 속는 거지. 결국 죽음 이후에 영혼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중요하대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 재해 결과, 해결책,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무신론자에 대한 절대적인 것,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확신. 확신 없는 자. 어제 우리 그 지역에 이제 지성이 캠프를 갔는데요. 어제 엄청 더웠어요. 근데 이제 92살 되시는 어르신을 만난가 봐요. 그 놀이터에서. 인상이 좋으신데 보니까 92살 되신 분이 그 지구촌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장로님이라 그러네요. 뭐 가문도 또 뭐 이렇게 목회자 가문인지.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장로님이니까 그래 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어디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저 옆에 계시고 천국도 가봐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놀라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과거에는 사실은 구원 못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럼 장로님이었으면 과거에 젊었을 때 지금 92살이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분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많아요 이런 분들이. 확신 없는 분이. 우리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도자의 여정과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어떤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없다면 멸망 상태,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영접을 누리는 자의 축복. 이걸 몰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확신. 대부분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저도 이거 정말 이 부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확신이라는 단어는 목사든 누구든 관계없이 우리가 100% 확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0% 확신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100% 확신하세요? 믿는데 내게는 나는 믿죠. 믿지만 그것이 내게 검증되고 체험되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대부분 만나보면 이게 엄청 많아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처음 믿을 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 없는 자가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 또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낙심한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기 우장산에 이렇게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성서교회 다녔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 갔더니 뭐 안 믿는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분이 세탁소 분인데 집사님이 이제 관계에서 갔는데 이 보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시험 들어서.
어느 정도 낙심하냐면 여러 가지로 있죠. 뭐 교회에 대한 시험도 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하는 체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낙심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심한 자들은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막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낙심들은. 지금 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캠프 나가보면 정말 많아요. 이거 낙심을. 교회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권사님 빌라에 이제 그 권사님 3층이 사는데 지하에 전에 얘기했잖아. 지하에 사시는 노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녀온 거야. 다녔는데 교회에서 뭐 시험이 들었어. 그러다 또 절에 갔어. 절에 가서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가 그 권사님 워낙 몇 년 동안 이렇게 음식하면 이제 갖다 주고 우리는 관계를 하다 보니까 관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영접했는데 우리에게 초청했는데 아직 안 와요. 안 오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교회 다 낙심한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들은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조금만 체험하면 되는데 너무 많아요. 이 정도.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상 숭배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전에는 만나봤어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이 부분들은 명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자 한 2년 전인가요? 저기 그 우장산 교구에서 이렇게 캠프할 때 이제 만난 분인데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한 원 70대 된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공원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야! 나는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너 교회 나가. 너는 지금 안 걸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복음 받고 영접했는데, 이제, 뭐 지금 뭐 우리 교회 나오지 안 나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 만났거든요. 이번에 우리 여기 롯데키스 앞에, 이제 그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남편분이 굉장히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 여자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에 다녔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확신시켜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남편이 방해를 막 하더라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 좀 다른 데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근데 남편이 갑자기 작년에 암으로 소천했네. 소천하고 나서 이분이 확 여자분이 무너지면서 이 여자분에게도 또 암이 온 거라.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관계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배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이 하고 나서 신방을 갈 건데요. 그만큼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안 걸리면서 모르잖아요. 진짜 걸렸다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절망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일단 이 질병 걸린 자들은 또 기도받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런 불치병이 걸린 자들. 이런 부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또 하나님이 또 시간표에 따라 치유해 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영적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쉬운 곳이 뭔가면 복음 하나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정신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조금만 복음에 이렇게 집중하면 되잖아요. 집중. 그러니까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고 특별히 뭐 정신과 마음의 문제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이게 어떤 과정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캠프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관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생기가 멀쩡히 생겼어요. 여자분이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권사님 그분을 이렇게 오시고 왔길래 사람이 멀쩡한데 이분이 뭔 병이냐면 집착병이에요. 집착.
집착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좋을 정도로 더 하다네. 하나에 집착하면 거기에 막 꽂히면 이게 없다니 너무 심하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를 좀 다녔던 기존에 좀 다녔는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끊겠다는 거예요. 끊고 안 먹고 이제 고치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약을 안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막 이게 올라가가지고요. 막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뭐 불안 집착이. 그 내가 약을 먹으라 그래서 먹으면서 도와주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진정이 되면 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독도 있잖아요. 중독도 있고 무속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문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이 복음으로 오직과 집중을 가지고 저는 반드시 얘기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24시간 속에서 권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을 체크해라 체크. 어떤 체크를 하냐면 반드시 강단 말씀과 강단 말씀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듣도록 해라. 이걸 어느 정도 듣게 하냐면 이 부분들을 체크해라. 체크하란 말은 이분들이 물론 그것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막 정신 분열이라든가 그런 거는 같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숙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를 파악하는 마음은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 물론 우리 교회는 엘리트 교회다 뭐 그런 말할 거 없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엘리트 교회다 그러면 뭐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관점을 너무 보니까 좀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심각하면서 심각해. 우리 교회는 전문사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 분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영적 상태, 영적 대상자들이 많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답을 줄 수 있잖아. 자,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율법주의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면은 이 확신이란 말도 이게 이 부분이 어디에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낙심 이 부분 들어가겠지 모르겠지만 우장산에서 캠프 때 만난 분인데 87살인데요. 아니 87살 아니구나. 77. 남자분이 등치가 딱 있었어요, 등치가. 근데 우리 교회 시니어 한두 번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왔다는데 캠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만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순복음교회 20년 전에 장로였대요, 장로. 20년 전에. 근데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는데, 20년 전에 장로였는데, 20년 동안 또 교회를 안 나갔네. 그러고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분은 또 뭐, 그럼 우리 교회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또 신천지 가서 공부하고 뭔 이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막, 뭐라고 막 했는데요. 영적 대상자가 너무 많아, 대상자가. 근데 이 대상자가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우리가 답을 주면 돼요. 근데 교회가 이걸 답을 못 준다니까요. 죄송한데, 교회는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된 사람,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 막, 누가 와도 다락방 교회는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다락방 교회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율법주의 이거 뭐 보세요. 노력, 고통, 거짓말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그리고 자유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조금 더 너무 자유다 보니까 너무 방종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율법주의는 정말 율법은 사실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잖아요. 이걸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불교 타종교인들
너무 많아요. 타종교, 불교. 내가 운동하면서 만나는 한 분이 있는데, 이제 평생 그 기자로, 그 욕심 하나 안 가는데 기자로 살아가는 분인데, 이 완전 불교 볼수분자.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 한 2년 동안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절에 가서 이렇게 살았더라고. 근데 아주 엘리트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신문사 운영하면서 골프도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싸우면서 만나는데, 그래서 죽으니 죽으니 음료수 죽으니 받거니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툭툭 던져하고, 이번에 내가 태국에 신학교 강연을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타 종교인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뭐 다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을 관계를 통해서 유일성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유일성이 된, 유일성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종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런 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 경험이라는 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시더라고.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는데 도와줘야 돼요. 그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요. 이게 겨자씨 같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큰 문이 될 수 있어요. 전도 관점을 보면 큰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다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보니까 우리 남자 간사 중에 하나 보니까요. 중국 조선족이죠. 그 자녀가 상처가 심한가 봐요. 그 같이 이렇게 선교관에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돕고 있더라고. 또 하나 어느 날 보니까 또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생인데 그것도 중국, 근데 전부 심각한 애더라고. 그런 애들을 도와주는 거 작은 일인 것 같아도요. 그게 나중에 큰 일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경시 여기고, 이 우리 교가 크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요. 나중에요. 이 작은 거, 이게 틈이 생겨가 뚝방이 터지듯이 이 작은 거 하나 해버리면요. 큰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대상자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저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치유하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치유의 증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 사람을 케어시키면요. 다른 사람 다 케어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문제는 복음을 깊이, 좀 말이 이런 단어가 좀 이상한데, 복음을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3장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잖아요. 아니, 복음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냈는데, 이게 복음 자체만, 여기에 뿌리만 두면 된다니까요. 아니, 저는 지금 남자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지나고 이렇게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남자로서의 역할로서 자체 복음 자체만 누리면 이게 어느 날 이게 다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는 여러 대상자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 다더니 주신 일 없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면 무신론자든지 또 확신 없는 자든지 또 낙심자든지 우상 숭배자는 좀 심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사회도 필요하지만요, 복음 가진 자는 이게 너무 이제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깊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사회가 필요한 거지, 너무 한쪽을 치울 필요 없어요. 다 어떻게 무속의 관점으로, 무속의 관점으로 다 불신학들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엘리트도 있고 그 나름대로 다 있는데 그 관점으로 귀신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그래서 이 대상자라는 것이 달라요. 또 뿐만 아니라 잡신을 보는 무당. 10번째 무당.
이거는 이제 무속인은 이제 정무사관을 분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그 우리 저기 저 한국에 이제 갔는데 이제 캠프 나가는데 조그만 길 옆에 그냥 길 옆에 그 뭐 누가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막 욕을 막 확 하는 거예요. 막 휘휘 하면서.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지나가는 상가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 차를 거기다 세워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그 누가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그 전화를 해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거기 무속인이 무속인 집 앞에다가 차를 댔다고. 그 먼저 앞서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려 했던 우리 캠프팀은 십자가 보인다고 거절해버리고 너 기분 나쁘게 재수 없이 왜 왔냐고 그러고 너네 길이라 하라고 우리는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지 알고 내가 들어오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차 빼도 도와준 거 전화 걸어가지고 도와줬더니 관계가 실내가 들어갔는데 노인이에요 나이 드신 분 신기를 받은 게 한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 드셔가지고 별 거 없어 그래서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무당이 물론 센 무당들은 이제 아주 센 무당도 센 무당들이 있거든요 사기 등등한 그런지 우리 무속 팀들이 가고 좀 우리 부드러운 무당은 우리 지역에 사고 재앙을 받게 전부 100%입니다 100% 재앙을 받게 되고 고난이 쌓이고 항상 괴롭고 이게 무당의 운명이 운명. 근데 우리는 쉽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이긴데 이게 무당은 안 돼요. 된 속사성을 들어보면요. 결국 가문의 그런 문제라.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고난과 항상 괴로움에 이 부분들이라.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은지.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 보면 천주교. 쉽지가 않아요. 이 천주교는 결국은 행위잖아요, 행위. 참고로 저를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등록금, 신학교 등록금 내주신 분이 천주교 신자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사이트들 보내주고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그러는데, 야, 안 바뀌어요.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관과 이 그리스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천주교 분들 대부분 보면 결국 이 부분이 많아요. 우상숭배, 성경을 잘못 부인하고 원죄 부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러면서도 또 돌아온 분들도 많죠. 회심한 분들이. 12번째, 이단.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은 여러분 이단은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인간론도 되지만 결국 이단은 대부분 구원론에서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고 성경론 여기에서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독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구원.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이고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과 그 다음에 행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도 많지만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도 많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적인 부분에 눈을 떠서 정확한 답을 주는 축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들으시고 답을 내시고 그렇게 또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딱 우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태가 점검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회복할수록 정말 나에게 그 유익하고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크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의 대상을 보면서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이 없음을 무신론자로 또 확신 없는 자로 또 우상 숭배자로 무속인으로 각종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현장 속에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한 번의 만남을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영원한 기회로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